아니면 똑같은 사람을 내가 만들어놨는데 이것들이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전쟁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용서도 안 하고 이런 언젠가는 다시 이게 마지막이 될 거다 하는 거죠. 이제 마지막 재림은 예수님이 재림은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이 땅에 하늘나라 천국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. 여러분 구원이 뭐냐 이런 구원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참 좋았다 너희들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들 보니까 했던 그 창세 전에 죄악을 아담으로부터 죄를 짓기 전에 참 좋았다 하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다 이 말. 이 우리가 죄성을 원래부터 아담부터 내려온 이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점점 부패되고 타락되어져가는 욕망에 쌓여져가는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우리가 해보자 회복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와 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자 이것이 그 얼마나 여러분 이 우리 인간의 죄상이 악랄하면 이게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상 같으면 그 십자가가 바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.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입니다. 그러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최악의 인간이 만들어놓은 최악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너희들의 죄가 그만큼 악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저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. 그걸 다 안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서 다시 회복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나님과 함께 이게 하나님 자녀로서 이제는 죄 그거 떨쳐버리고 가자. 왜? 예수님이 이기셨다. 이 수많은 악 중에서도 예수님은 다 이기시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신이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면 됩니다.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. 이게 구원입니다, 여러분. 이게 구원입니다. 근데 믿는데도 뭐 구원은 좋은 거지 뭐 교회 가면 복 받지 뭐 하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. 이게 내 마음속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이다. 내가 너에게 주는 건 기쁨이다. 늘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풀어주시나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하는 이 삶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.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회복의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이 십자가 믿는다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걸이의 시작, 인생의 출발점이다.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